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총리도 사임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우용이라고 역사학자의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음식에서 구더기 8마리가 나왔으면은 주방을 샅샅이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만 건져내고 그냥 먹으라는 주인이 있다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미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가 가장 위험한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사왔는데 열어보니 썩은 것 투성입니다. 바꿔달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주인은 그 가운데서 썩은 사과 하나를 꺼내들고서는 안타깝다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종업원들은 다른 가게에서 사도 다 마찬가지야 라고 거듭니다. 이런 가게 탕골이 다른 가게도 똑같이 만듭니다. 이강구 총리의 사태는 진실규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총리 사의 표명 보고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리스트에 오른 8명이 출발점이지만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여야 구별 없는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자금도 수사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완종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기업인이 정권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지만 배신당했다고 느끼자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자살한 겁니다. 이 정권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명해 주지 않고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영구가 라면서 그리고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씨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은 그 사람 다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한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거의 매일 만났던 한 선임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자기가 낸 경비로 치렀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때도 돈과 몸, 조직까지 다 바쳐 당선시켰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2012년 누가 당선된 선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김기춘 등 8명의 리스트를 작성했고 죽기 직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언론사에 털어놨습니다. 이분.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무엇보다도 이 리스트에 오른 8명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왕구 총리라서 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았고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얼마든지 민정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수사상 보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은 이병기 씨도 성완종 메모 8명 리스트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씨가 죽기 직전 육성으로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면은 이병기 실장 죽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랬겠습니까? 이왕구 사태는 진실규명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총리도 사임했는데 그만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불쌍하다, 이왕구 안됐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 지겹다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구더기 8마리 나왔는데 주방을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마리 나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태극기 불태운 거 가지고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썼죠. 그 어떻게 안 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저 분명히 써먹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석 교수가 짧게 반박합니다. 한 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수만 명의 집회 시위를 싸잡아 매도하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8명의 핵심 부패분자 명단이 나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다. 이걸 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라고 촌철살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8명의 얼굴 일면에다 박아놓고 청와대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다 라고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스타임즈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어우,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근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앞에서 이사장님 오프닝 말씀 중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무부가 왜 검토합니까? 그냥 나와 뭐지? 있는 의혹들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을 왜 검토하죠? 아니,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예. 법무부가 그런 정치 문화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부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 뭐 예. 수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 정권의 비리가 나오면 수사하면 됩니다. 예. 아,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정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명백하게 물타기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예. 근데 참 황교안 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을 너무 무시합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 대한 압박수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 그래. 이게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냐? 씨발,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저 자식들, 저 자기 그 남은 걸로 물태기 하려고 저 노무현 없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미 5년
그 정권이 전, 바로 전 정권이 아니라 전전 정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성완종이가 저기 뭐야 저 돌 뿌렸으면 이명박이한테 뿌리지 미쳤다고 노무현 아직까지 가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불법 선거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했던 게 이명박이 용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한 정권은 북한이랑 참여정부 없었으면은 정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는 다 거기다 대놓고 말이야. 자 오피니언 비평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아, 잠시 언급도 해주셨던 문제인데. 첫 토픽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네. 정부 들어서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데 이어서 이완구 총리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총리 하나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정부 이런 소리 들어도 싸겠지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예. 정홍은 총리도요 네. 사퇴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세월호의 책임을 좀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인간들이 도저히 청문회 통과 못하니까 사퇴한 사람을 다시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총리 5명 후보자가 나왔는데 3명은 사전 낙마했고 낙마. 둘은 되긴 사퇴. 됐는데 중도 사퇴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깔끔하게 임기를 채우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뭐 이제 총리라는 건 임기는 없는 건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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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런 거죠. 정치적 책임을 주고 사퇴하는 것하고 뭐 일정하게 일을 하고 이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좀 바꿔달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음 개각 때 교체하겠다 해서 하는 이제 이거는 사퇴라기 보기에는 뭐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총리라는 건 뭐 선출직이 아니고 또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임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정홍원도 그렇고 지금 이완구도 그렇고 그냥 스캔들 때문에 사실 사퇴한 거 아니에요. 뭐 정홍원 전 총리는 뭐 세월호 그것도 스캔들이지. 예, 뭐. 예. 어쨌든 책임을 지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 정권은 총리가 말하자면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박근혜는 절대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뭐 온갖 언론에서 지금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예. 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안 하냐 이거야 사과를. 그렇죠. 아니 솔직히 이완구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도 밀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청문회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나와가지고 표결 투표까지 해가지고 간신히 통과돼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걸 인명 강행해가지고 지금 이완구를 저 불러서 그다음에 이완구는 뭐 별 뭐 마뜩치 않은데 부패와의 전쟁하라고 이명박이 조지라 얘기지. 시킨 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의혹이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내가 부득해서 했다고 사과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 예.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즉 이 정권의 특성은 박근혜는 무오류 다. 그러면은 오류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책임을 지니까 총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 신이네요. 신. 그렇죠. 무오류. 그래서 예. 총리가 두 사람이 예의 없이 사퇴한 겁니다. 예. 그리고 셋은 박근혜 대통령 사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무오류는 무슨 오류야. 오류 똥통이지. 엠베가 보면은 인간계를 넘어서 있는 신계에 있는 그런 인물이 정치계 리오넬 메시입니까? 그러니까 왜 정치계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예. 정치를 혼탁하게 하시느냐고 그냥 위에 계시지 가만. 경향신문이 사설로 그 문제 결국 짚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사태에 박 대통령은 책임 못 느끼나. 네. 응당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련의 모든 사태는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 보고를 받은 뒤 예. 아 매우 안타깝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남일 얘기하듯이 안타까움이나 피력하는 태도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내가 오프닝에서 한 얘기가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인간 아이고. 예. 부정부패에 연루된 총리의 사이에 고뇌 운운하는 박 대통령에게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반성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대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나라를 소용돌이치게 한 것만으로도 먼저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여야 마땅합니다. 비리 의혹으로 총리가 재임 2개월여 만에 사퇴하고 이로 인한 국정 난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피의자 신분이 된 총리의 심기가 아니라 이 난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참 진짜
똑똑한 분이야, 똑똑한 분. 고뇌를 왜, 참. 아니, 매우 안타깝다. 네. 고뇌를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죠. 딱 총리 대신에 세월호 유족들을 딱 바꾸면은 말이 딱 맞습니다. 매우 안타깝다. 세월호 유족들이 고뇌를 느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야말로 이왕관한테 했으니까 참 이분의 멘탈도 진짜 다이아몬드 멘탈이야. 아, 금강석 멘탈. 예. 네. 야, 진짜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 없는 거야. 진짜 이 다이아몬드시야. 다이아몬드. 어, 심성이 다이아몬드 같이 굳건하셔가지고 인간계의 고통과 고뇌에 대해서 국민 공감을 못해. 정치권의 리오넬 메시, 호날두. 인간계를 뛰어넘은 무결점의 스트라이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무결점의 스트라이크 호날두하고 메시는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거고 예. 우리 박근혜 각하는 자기만 인정하는 거야.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렇게. 아,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렇게 평가하면 너무 씁쓸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대통령인데 그래도 네.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혹시나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성명을 발표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사과,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오해하는 거 아닐까요? 예? 모르지. 예. 4월 29일이 선거 아닙니까? 예. 4월 28일에 짠 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럴지 모르지. 선거용으로. 선거용으로. 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할 거면은 네. 아무리 페루에 있었더라도 네. 전원 형태로라도 가볍게라도 한마디 유감 표명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모든 거는 순수하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게 옳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총리의 고뇌를 이해하는 거 좋은데, 국민의 총리가, 어떤 짜증도 좀 이해해 주고. 저기 뭐야, 총리의 고뇌가 도대체 뭘까? 총리가 하필이면은, 저기, 재보선 날, 성완종이 같은 모진 놈한테 걸려가지고, 그놈 돈을 갖다가 3천만 원이나 받아 쳐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계신가? 아, 그렇게 재테크를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그 총리로 발탁해가지고 그렇게 만천하에 다 까발려지고 비리 최고 백화점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겠어. 얼마나 안타깝냐. 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질 말지. 아니 그게 참 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저기 총리 고뇌를 느낀다 어쩌고 할 때부터 저 아마 대한민국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일가 빼고 나머지 다 욕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새누리당에서 욕할 겁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얘기 듣고, 이한 것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참.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이완구 총리도 피해자입니까? 어떤 측면에선? 어떤 측면에선 피해자지. 아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성완종이가 예. 여기저기 돈 뿌리고 다닌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이완구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이 아니었으면 왜 가서 돈 뿌리겠어요? 집권당이고 하니까 돈 뿌린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치자금 문제가 나오면은 최종적으로는 보스의 책임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보스. 네. 네. 아니, 뭐, 저기, 사실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하여튼 좀 없는 편이었어요. 저는 된다고 확신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근데 그때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사실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보는 게 그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 때 문재인한테 줄을 안 섰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야당 후보에게도 보험금 차원에서 돈 좀 줍니다, 재벌들이. 근데 그게 아마 이명박을 거치면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해찬 총리 주변에 친구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뭐 세무조사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튼 조사 엄청 받아가지고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 잘못냈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되는 놈한테 밀어줬을 분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같으면은 문재인 쪽을 파면 뭐가 나올 건데 이번에는 내보기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나온다면은 그건 문재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문재인 보고 주는 거지, 뭐, 다른 놈 보고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 놈들한테 뭐 선거, 저기 회계 책임자라든지 뭐 본부장한테 가가지고, 어, 선거 작업에 쓰시라고 몇 억씩 내놓는 거지. 아니, 걔네들이 이뻐가지고 내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어쩌고저쩌고 그런 죄. 네. 포괄적 뇌물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렇죠. 거를. 포괄적 뇌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 왜 여기는 대입해서 생각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 예. 다시 한번 넣어야 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포괄적 어쩌고 하는 이거 하면은 사실 8명 차면 몽땅 깜방 동지 되겠네. 저는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뇌를 이해한다는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게요. 이거 고뇌를 이해한다.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 보여준 고뇌의 결과물 흔적이라는 것은 각종 해명과 변명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 끝에 어쨌든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 힘들었겠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의미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그러니까 좀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사실 이제 대통령이 멍청하면은 예. 보좌진이라도 좀 똑똑해야 되는데 뭐 옛날 김영삼이 늘 했던 얘기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려 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아직 나쁘면은 다른 놈 얘기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사실 좀 뭐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보좌진이라면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갖다 하고 싶으면은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황교안이 뭐 국무회의 때 잠깐 남으시오 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 안 되도록 총리 그때는 황교안한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 진짜 총리 고뇌를 이해한다. 어? 그러니 선처를 부탁한다. 그 자체도 부적절한 이야기지만은 그건 진짜 들키면 큰일 날 얘기지. 그런데 몰래 뒷방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좌진들이 저는 진언을 못했다면은 대통령의 워딩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잘 제어가 되는 사람은 노태우였다고 합니다. 노태우는 뭐 심지어 내가 직접 들어서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연설문을 읽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리 딱 정해놓은 말 이외에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괜히 아는 채 잘못 늘어놓으면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았던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 머리가 잘 영명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가 될 말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보수 수구 언론들이 내용을 가지고 못 조지니까 어투를 가지고 조졌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조질 게 없거든. 그래서 뭐 말을 갖다가 경솔하다, 경박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가볍다. 뭐 그게 그 좋은 자기 인상비평이야, 인상비평. 그렇죠. 아, 지야 뭐 가볍다고 생각하더라도 남이야 다른 저기 다른 99%는 아이고 통쾌하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 눈에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엉터리 얘기를 갖다 함부로 내깔리니까 결국은.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송 들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국제군이라도 들으면은 그 보고서 하나 쓰세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조용히 잘 마치려면은 철저하게 적어주는 말 이외에 숨소리도 안 하는 게 안 되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에게 욕 안 먹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태우도 그랬어요. 어? 뭐 저기 할 얘기가 있으면은 미리 얘기하라고 써준 걸 보고 얘기하다가 가로 열고 점점점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앙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중앙대 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3월 말에 보직교수 등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교육계 인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계 인사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요. 어른이라고 믿기지가 않는
저같이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이 구성한 중앙대 비대위를 이 변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 비대위, 예, 요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칭한 것, 요런 걸 보면 이 박용성 이사장의 유치한 지적 수준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요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위. 재벌들. 예. 자수성가한 사람들, 1세들 말고. 네. 2세부터는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봉건시대의 귀족하고 똑같아요. 귀족들은 그때 당시 평민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재벌 2세들이나 3세들, 그다음에 그 특히 그 대행교회의 2세들은 어렸을 때부터 뜨받들여서 삽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하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성질받이 나쁘면은 하나의 김성년이나 저기 박용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족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귀족 사이의 붕괴를 스스로 체험한 나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게 해당하는 게 문벌 귀족이 존재했던 양반 사회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반 사회가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평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유엘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대표. 프랑스 혁명도 대표적이고 영국도 수많은 혁명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노블리스들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또 그런 혁명 유예에 의해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해요. 겸손해라. 네가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너는 출생이라는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연히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공작이고 아버지가 백작이어서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지가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이, 박용성도 마찬가지지. 저 아버지가 그, 뭐, 누구 아니었으면은 박두백인가? 그 위자가 두자, 병자 거예요. 아니었으면은 그, 어떻게 앉아있겠어? 지 능력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생이라는 로또를 맞은 것에 불과하니까 늘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 대접에 걸맞은 교양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약탈하고 쥐어짜고 쳐누르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면서 자랍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러나 있는 놈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 개판되는 거예요. 박용성이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 한겨레 사설 가보겠습니다. 재벌 기업인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의 폭언. 중앙대는 지난 2월 학과제를 폐지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놔 학교 안팎으로부터 인문학 등 순수 학문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저런 몰상식한 발언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캠퍼스 통합 등 중앙대의 각종 이권을 챙겨준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박용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문제의 발언이 공개되자 이사장은 물론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문제의 본질이 덮어지겠습니까? 우선 대학과 기업의 일그러진 관계를 곱씹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산업 수요에 맞춘다는 논리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 이건 기업의 편이라는 근시안적인 목적에는 맞을지 몰라도 나라를 떠받치는 지적 기둥이 돼야 할 대학의 소명과는 정반대의 길이겠습니다. 그 정반대의 길을 뚜벅뚜벅 걷다가 결국 이런 막말까지 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예, 된 거겠죠. 아니, 뭐.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빼는데 안 쳐주면 얘기가 아니다. 가장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게 옛날 귀족들이 평민들 괴롭히는 수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로. 어? 중세 봉건제 귀족들, 우리 양반들, 평민들이 기어오르면은 멍석말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멍석말이, 예. 네? 멍석에다 저기 똘똘 말아가지고 좁히면은 이 안으로 속으로 골병듭니다. 그래서 멍석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장치고 그야말로 그랬던 그 메커니즘이 우리는 이 박용승인가 하는 이 인간의 워딩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근대화된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그런 인간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에서부터 허무는 이 정권이 있으니 재벌들이 저렇게 바로 하는 것도 저는 참 다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아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난마가 된 헝클어진 이것을 정권 교체로 풀어 나가려면은 진짜 이 보수를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세력들이 최소한 한 30년은 정권을 못 잡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대가요. 네. 중앙대가 사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역사가 굉장히 길고 깊지 않습니까? 네. 중앙대가 표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대학 평가나 또 네. 대학 고3 수험생들 수능 보고 나면 그 배치표 나오잖아요. 네. 대학이 서열대로 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런 아주 표면적인 상업적인 기준에서 아주 수준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라고 거론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포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명히 상상한 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네. 예. 맞죠. 이런 말이 있잖아. 서연고. 예. 그다음에 저기 서강대 중경외시 뭐 이런 중경외시. 식으로. 예. 그럼 중자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중앙대는 그렇게 이게 포함이 됩니다. 야, 중경외시면은 경희대하고 외대하고 시립대보다도 앞에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는 중앙대는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좀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점이 중앙대의 학과 통폐합 논란 등등 상업화된다는 논란. 중앙대 학생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총학생회 학생들 이게 나서가지고 정말 몸으로 막아내 보겠다고 그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름값은 올라가는 게 가능할 정도로 왜곡돼 버린 교육계의 풍토가 역설적으로도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뭐 중앙대 우리 네. 때 쳐다보지 않았다는 건 중앙대를 혹시라도 뭐 폐마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때에 비해서 중앙대가 굉장히 위상이 이제 격상했다. 아, 그건 사실입니다. 얘긴데 네. 뭐 거기에는 또 재벌 그룹인 두산이 인수한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큰 재벌에서 인수하면은 뭐 장학금도 좀 더 줄 거고 혹시라도 졸업하면은 그 계열사에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사소한 그런 이유들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진짜 우리 박무식이 회장 박용성 네, 박용성 회장이 중앙대 그동안 벌어놓은 점수 한꺼번에 다 까먹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건 정말 클 거예요. 네. 예. 이게 저... 이것도 사실 또 이 경향신문이 아마 최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요즘 경향신문 이제 날아다니네. 네? 요즘 바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자들. 예. 아니 뭐 신문이랑 이렇게 해서 한 발 두 발 나가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좀 중립적인 뭐 한겨레나 경향이 뭐 무슨 좌파 신문이라고 매도하는데 내가 보면 웃기는 얘기야. 무슨 좌파는 어느 쪽 좌파야. 내가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약간 좌파에 더 가까운 쪽은 경향신문입니다. 한겨레가 오히려 중도적인 경향이 더 강하고요. 경향신문은 민주노총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친노동적인 경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좌파적 성향을 보여주죠. 그런데 뭐 신문이라는 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보도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언론 지행에서 조중동에 비해서 한겨레나 경향이 굉장히 그 사세가 약한 그런 측의
속했고 뭐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산업이 지금 누군가가 잘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직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양산업입니다. 네. 신문은 사양이에요. 지식산업은 사양이 아니지만은 신문사는 단순히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고 일종의 지식산업의 총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발전이 굉장히 그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저는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가장 성장한 것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만이 어떤 새도 한쪽 날개로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우리의 새는 한쪽 날개는 너무 썩어 있고 한쪽 날개는 너무 작아. 이렇게 해서 기형적이었는데 이 작은 날개가 점점 더 커지고 나머지 날개도 좀 깨끗해지도록 좀 소독약도 아까 찜기도 좀 바르고 해야 될 책임들이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있지 않느냐. 뭐 저야 뭐 이제 은퇴해서 뭐 그냥 산이나 다니고 해야 될 나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효진 PD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살과 뒤이은 금품수수 파문, 요것 때문에요. 네.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대강이든가요? 뭐 저기 어디 대구 쪽에 있는 거, 예. 뭐 무슨 성주 시찰을 하더라고요. 네. 이 시국에 네. 예, 뭐 이거를 이제 끝났다고 판단한 걸까요? 나 그거 보고 예. 나 잡아봐라. 아, 그러니, 아니, 그, 얄궂었어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익살스러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을 앞에 놓고, 나 잡아봐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굳이 대구 가서, 대구, 그것도. 네. 그러니까, 뭐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아, 이제 자원외교 못한다. 아,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피의자였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어쨌든 뭐 털어보니 아무것도 자원 외교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이 사람의 죽음으로 연결 고리가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돌연 불거진 정권 실세들에 대한 비리 폭로 규명이 검찰로서는 더 화급한 과제이기도 하겠지요.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도 온통 정치 스캔들에 쏠려 있는 판국입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네. 국정조사 특위는요. 자칫 자원외교 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 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한국일보가 적절하게 짚고 있습니다. 사설을 통해서입니다. 검찰 국회 자원외교 비리 규명도 곧비 조여야. 돌이켜보면 정부의 부정부패 사정의 핵심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성 전 회장, 성 전 의원의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로 암초를 만났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과 정권의 정략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암덩어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인 자원 외교 사업에 공기업들이 이미 투자했거나 앞으로 더 투자해야만 하는 돈을 합치면 모두 66조 원에 육박한답니다.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다른 기관의 설명도 아니고요.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위와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물어야 마땅하겠죠. 경남기업 비리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입니다. 빙산의 일각의 일각의 일각 정도. 예. 자원외교 차원에서 경남기업은 예. 별게 아니죠. 지금까지 나온 게 결국은 성공불 융자 받았다는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타고 들어가 보려고 했겠죠. 왜 이제 경남기업이 성공불 융자라는 게 일종의 특혜융자 비슷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그 돈 없는 기업한테는 진짜 천혜의 그 저기 빼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저기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동강산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동을 이제 캐내서 한국으로 수출해서 여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내면은 그래? 산업은행 대출해줘. 대신 이게 동강 개발이 성공하면은
100억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받으면은 5% 5억 받아야 되는데 한 10%를 올려가지고 10억 받아. 그리고 실패하면은 원금 회수 못해. 이게 성공물융자예요. 그렇죠. 진짜 무지무지한 특혜지. 예. 아니, 성공물융자만 받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 실패하면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은 아니 성공한 데서 조금 더 주는 거야. 뭔 상관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한 특혜예요. 그래서 성공물융자를 이제 경남기업에서 받은 건데 이제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상 못할 건 없죠. 기업은 살아있으니까 개인은 이제 사망해도. 여하튼 이제 여기서 이제 암초를 만났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그게 아니죠. 지금 66조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뭐 경남기업에 간 게 100억도 채 안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순조롭게 안 될 겁니다. 아, 자본외교 수사요? 네, 왜냐면은,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승계가 되면은요, 지난 정권 우호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다가 지난 MB 우호 세력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위기에 딱딱 짠 등장해가지고, 아, 지금 다른 것도 바쁜데, 뭐 이건 천천히 합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슬슬슬 뭉개는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권에서는 결국 못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정권을 옹위하는 뭐 검찰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검찰이 아니에요. 이 정권 줄대가지고 출세하는 놈 따로 있는 거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 정권에서 줄된 사람은 결국 얼마 안 되는 한 줌에 불과하거든. 실제로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점도 안 되는 놈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근데 한 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모든 걸 다 수술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민감한 건 남한테 못 맡겨 또. 그렇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뭉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건데. 에.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사실 이명박이라도 확실하게 쳐서 자식이 진짜 나쁜 놈이었다. 내가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이런 나쁜 놈인지 몰랐다라고 조져버리면은 어느 정도 수렁에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바보도 아니고 벌써 보세요.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권력 다툼의 양상으로 변하고 이미 대통령 5년 해먹고 나온 놈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앞으로 2년 반 이상 해야 될 사람은 진짜 머리 아픈 거죠. 참. 이명박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 그 양반 만만한 사람. 정권이요? 네, 만만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뭐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보 병신은 아니다. 지금 보세요. 딱 이럴 때 가가지고 저 자기 사대관 가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아니 기자들한테 여기 놀러 왔으니까 잘 놀다 가세요. 어? 그리고 김두가 그랬더만, 아니 전직 대통령은 어디 다닐 자유도 없냐? 앞으로 자주 다닐 거. 앞으로 자주 다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판정승을 스스로 선언해 버린 걸까요? 아휴, 선제적으로. 그래도 살아있는 근력하고 그렇게 척지면 뭐 큰 걸 갖고 있나 봐.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거든. 아이고. 아무튼 대구 가가지고 이렇게 우산 받고 바라보는 그 모습은 저는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거의 많은 함의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국회에서 자원외교 특위 이거 끝났고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예, 검찰 수사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네. 해오던 수사는 그대로. 어느 일각에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올스톱일 것 같은데 성한종 네.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 워낙 또 초점 맞춰놨잖아요. 그런데 그 저기 뭐 이거 특별 수사팀 구성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이 리스트에 관한 수사인데. 아, 그 리스트에 관한. 그렇죠. 그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성한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커싱이 너무 심하게 돼 있었는데 결국 검찰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잘못 찍은 거잖아요. 네. 가리말을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다른 갈래로라도 하던 수사를 그대로 계속해서 밝힐 건 밝힐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네. 워낙에 걸로
그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그래도 수사팀이 남아 있는 한 하겠죠 하기는. 아그 기왕에 하던 수사팀은 있긴 있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이건 사실 저기 성한종을 못 쳐지면은 이제 포스코를 딱다른 수밖에 없죠. 포스코 정준영 관련해서 지금 몇 개 튀어나왔었잖아요. 쏙 들어갔죠, 근데. 네, 근데 네. 그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명박의 목줄을 쥐려면은 포스코를 조져야 된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각하가 축패를 들기에는 너무 이런 시간이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이 좀 위축될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잖아요. 이 또 건드렸더니 예. 이명박이 또 나오는데 박근혜 주변에 또 나오면 어떡하나. 참.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은 정치하는 검찰이니까 네. 자타가 다 아는 네. 그러니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간에 현 시점에서 자원 외교 국정조사 내진 검찰 수사 이거 예 글렀다 이런 느낌 받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디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김현수 PD? 차기 총리. 네. 그 사람들도 무덤을 팔까? 차기 총리. 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저는 예.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뇌를 알 것 같습니다. 아. 총리 뽑는데도 얼마나 고뇌하시겠습니까? 네. 인간적이십니다.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고. 고뇌하시고, 예. 자, 청와대가 이 사의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임 인선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 예, 엊그제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선택이 검증된 관료일지 아니면 다시 정치인일지를 두고 벌써부터 여권에서 이런저런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총리 후보자들이 각종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한 트라우마, 정말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짙은 트라우마 때문에 청와대가 쉽사리 차기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고 숙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총리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청와대 쪽에서는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여러 변수를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협소한 좁아 터진 인재풀 또 검증 작업 등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이 차기 총리 후보마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은요, 집권 3년 차인 박근혜 정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지금까지 입은 것도 치명상인데 시절이 수상하니까 그냥 경상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게, 않습니까? 이게 경상이면 중상은 뭐 그야말로 모가지만 남고 나머지가 다 떨어져 나가야 경상이. 그러니까요. 중상인가? 사실 뭐 제 표현을 읽겠습니다만은 이미 치명상 여러 번 맞은 거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다르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랬던 만큼 청와대의 선택은 아마 이번에는 제법 나름대로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인사청문회 트라우마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완구 총리 교체로 인한 개각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폭이 클 것 같진 않고 원포인트 정도 아니면 아주 최소폭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도덕성이 비교적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이 이미 됐다고 거론이 되는 그런 고위 관료 출신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 사실상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윤증현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특이하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모두 거치면서 금융감독위원장, 또 기재부 장관 등등 정권의 색채와 상관없이 뭐 나름대로는 전문성, 추진력 이런 거를 좀 인정을 받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거, 요게 장점입니다. 예. 조무제 전 대법관, 뭐 유명한 분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명이 되는데, 뭐 이들이 총리 인선 때마다 거론되는 후보군일 뿐이고 실제로 임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겠고요. 그리고 김영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글쎄 언론이 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 전 위원장
예, 그간 보여온 행보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분명하게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등등의 기용설도 있습니다. 이 친박 실세로서 이 대통령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데다 내각을 경험한 만큼 국정과제 실행에 적합하다,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언론이 찾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방위 사정 정국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진두 지휘하라는 차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용될 수 있다, 요런 관측도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왜 안 나오냐. 하마평이 지금 무성한데 특히 주목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일 겁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시장이 어리더라고요. 54밖에 안 됐습니다. 54시면 나이 많은 거지. 많은 겁니까? 옛날에는 54시면 예. 되게 많았어. 근데 요즘은 뭐 50대라고 하면은 다 젊다 그러더라고. 청와대가 이 젊은 총리론 이런 카드도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걸맞은 인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이완구 총리가 내정되기 전부터 김무성 대표, 이인재 최고위원 등과 함께 후보군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나 김 전 지사가 이 차기 대권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젠가는 대항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점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거명이 되는 사람들 중 정치인 대다수는 청문회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거의 뭐 어록에 가까운 막말 전력 요거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거론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먹 문수, 따먹 문수 있지. 따먹 문수. 예. 자, 최경환 부총리 야권으로부터 여전히 해외 자원 개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정상 가동됐으면은 증언하러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로 앉는다, 이것도 난센스죠. 황교안 법무장관, 뭐 이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인 캐릭터죠. 그 존재 자체로 논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된다고 해도 청문회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수습하고 있는 각종 토건 사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럽지 못하고요. 서울시장 시절에 벌였던 이 무상급식 쇼,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이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겁니다. 예상 외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 언제나 거론이 되죠. 그런데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고려하면 글쎄요, 깜짝 발탁했다가 깜짝 논란으로 또 국민만 깜짝 놀라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씁쓸한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총평,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해봅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임명하라고 할 일은 없고 네.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주변에서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예. 이제 대전제는 청문회 통과가 쉬워야 된다. 예. 일 겁니다. 누구를 갖다 놨는데 청문회에서 또 망신당하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 그렇죠.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이제 네 번이야, 네 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한 거죠, 사실.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청문회 통과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전문인을 쓸 거냐, 정치인을 쓸 거냐.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라면은 정치인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자기가 일 다 하는 거고 총리라는 건 의전 총리에 불과한 건데 네. 총리 앉힌다는 이야기는 차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기로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총리입니다.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정치인 대통령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그 현재 새누리당에서 가장 차기에 유력한 사람은 김무성이에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은 좀 무서울 겁니다. 옛날에 저기 집권하기 전에 당시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인간이 하면서 뒤돌아서 간 전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자식 내 힘 빠지면 무슨 짓 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인을 한 명도 내세워 가지고 이제 그걸 견제를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김무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이 없다는 것도 새누리당의 큰 문제입니다. 뭐 지금 나오는 뭐 김문수 오세훈 가라 뭐 저기 이런 애들 다 그냥 저 아직도 우리 정몽준 아저씨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새로운 인물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얘기거든. 사실 그 빼고 그나마 남경필이나 원영이라도 올리는 게 낫지. 그거 보십시오. 진짜 완전히 이거면 똥자들이 짜라락 해가지고 새누리당의 미래를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을 발탁을 해서 키워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인재군에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재가 있을 것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기회를 맞이할 사람들이 야, 이게 잘못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들통 다 나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갚버리면은 기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켜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사실 뭐 힘 빠지면은 참 비참해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려왔는데 비서실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안에 내부에서 발탁해가지고 뭐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들이 뭐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서실장 하려면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좀 외부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거절했대요. 근데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임기 중반도 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한 7월쯤 돼야 중반을 돌파할 겁니다. 올 7월, 2월 때 취임했으니까 저기 이 나누기 1 하면은 6월이 딱 중간이니까 플러스 1 해주면은 7월 정도면 딱 임기 중반이 될 것 같거든요. 임기 중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하고 교섭하면은 야, 거기 나왔던 무슨 칼 맞으라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전문인으로 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정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하는 거지.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은 가문의 영광인 총리함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인으로 가는 게 뭐 만약에 이사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그 카드를 한번 찾아보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네. 예.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은 참 만약에 지금 한편 굉장히 좀 깊게 오르내리니까 이게 된다면 관원이 있는 거지 한마디로 타고난 예, 거네요. 아니 방기문이 그렇잖아.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됐던 거는 진짜 그 관원이 있어 그런 거지. 그렇죠. 누가 되리라고 생각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한마평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서영석 타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